자, 263번 한번 볼게.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런 애들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항상 쌤이 보라고 한 게, 자, 뭐야? 일단 밑에 분모에 x-1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게 일단 fx에 마이너스 f1이 항상 필요해. 어디에? 분자에.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쌤이 fx-f1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뭐를 떠올려라? 일단 여기에 보면 x제곱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도 x제곱이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마이너스 f에 일단 1이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마이너스 f1과 플러스 f1 해놓고 짝지를 좀 만들어 보라고. 자, 어떻게 만드냐? 자, 선생님 순서를 좀 바꿔보면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x제곱의 f1에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에 플러스 f의 1 이렇게 만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의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빠지죠. 얘 지금 인수분해 한 거야. f의 1을 앞으로 뺀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f의 x제곱에 마이너스 f의 1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좀 찌직게 리미트 주면서,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x-1에 x 플러스 1에 f의 1, 아까 앞에 있던 거 있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의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되는구나. 자, 됐어. 그러면 자, 이제 짝지 찾아야지. 자,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자, 나는 뭐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분자에 f 안에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을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뭐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없애줘야 되지.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의 f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요 놈은 결국 f, 요 놈이 나타나는 게 뭐다? f 프라임의 1이고, f 프라임의 1이고 그 다음 요 놈은 1을 그냥 넣으면 되니까 연속함수니까 곱하기, 얘가 얼마인지 나한테 묻는 거야. 됐어. 자, 그럼 f의 1, 얘는 요 놈은 또 연속함수니까 1 바로 넣으면 되고, 2에 f의 1 마이너스 2에 f'의 1을 묻는 거네. 그럼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1을 묻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4가 되겠다. 264번 같이 볼게. 자, 264번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의 1이 9고 f'의 1이 6일 때 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얘 첫 번째 방법 로피탈로 한번 풀어볼게. 로피탈로 풀면 f 넣으면 f의 1이 9, 루트 9니까 f의 1이 9라서 루트 9 마이너스 3은 0이고 1 마이너스 1도 0이니까 무슨 꼴? 응꼴이 되지. 그래서 로피탈을 쓸 수 있고, 자, 분모 미분하면 2 루트 x 분의 1 분의 분자 미분하면 2 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 자, 이제 1 넣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2 루트 1 분의 1이니까 결국 2 분의 1 분의 2 루트 f의 1 분의 f 프라임의 1이니까 얘는 결국 2 분의 1 분의 f의 1, 니가 얼마라고? 9니까 2 루트 9는 3이라서 6분의 f'1은 6이구나. 됐어. 그럼 답은 얼마다? 2가 되겠다. 그렇게 쉽게 풀리기는 해. 근데 자, 서술형에 나온다면 어떻게 풀을지 생각을 해야지. 자, 일단 f의 1이 9라는 거는 자, 얘가 루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다 같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지, 뭐 루트 1은, 아, 1은 어차피 루트 1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분자를 유리화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쓸 거라고. 자,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할까? 어, 그래,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분자를 유리화해버리자 그냥. 자, 여기에 루트 fx 플러스 3, 그냥 응꼴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루트 fx 플러스 3을 똑같이 곱하면, 자, 뭐가 돼? 얘 방법이야. 서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루트 x 마이너스 1에 루트 fx 플러스 3
응꼴을 없애려고 할 뿐이야, 우리는. 자, 이거 분해. 자, fx의, 루트 f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누가, 이 9가, 지금 여기에서 이 9가 f1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9 대신에 뭐라고 적으면 돼? 니를 f의 1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분자가 fx-f의 1인 거 보니까 분모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니? x-1이 필요하지. 됐어? 그럼 x-1이 필요한데, 얘 지금 요 그대로 적은 거고, 얘 x-1이 필요한데, x-1을 만들려면, 얘 아까 여기에다 뭘 곱하면 됐을까?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면 얘가 합차에 의해서 x-1이 되지. 그럼 다시 내가 안 곱했, 분모에 없던 걸 곱했으니까 다시 제자리 곱해놔야 되지. 자, 그럼 이거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x-1에 곱하기 루트 fx 플러스 3. 이렇게 좀 찢어서 적어준 거야. 그리고 보니까, 요 놈이 뭐니? f'의 1과 같고 f'의 1이고 그럼 얘는 다시 리미트 주면 얘는 그냥 어차피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루트 fx 플러스 3분의 루트 x 플러스 1인데 부정형이 아니니까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부정형이 아니니까 그냥 연속 함수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f'1에다가 여기다 1 넣으면 루트 f1 플러스 3분의 루트 1 플러스 1이라서 f'의 1은 6이었고 곱하기 f1은 루트 9니까 3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답은 얼마다? 2가 되겠습니다.